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포켓몬스터 스냅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영어로 하는 게 낫겠지? 영어. 나의 사진. 그거 하자. 피카츄다. 피카. 렌틸 포켓몬 자연과학 연구소. 뜬뜨뜬뜬뜬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쟤는 뭐였더라? 저것도 포켓몬이에요? 삐까? 돼지 저금통이라고 해. 오, 개다. 코 수염이 길구나. 여기야, 여기. 안녕. 소리 왜 이렇게 작아? 이거. 아, 뭐지? 안녕, 왔구나. 렌틸 포켓몬 자연과학 연구소에 어서오렴. 나는 경박사라고 한단다. 이곳 플로레오 섬에서 포켓몬과 자연과학경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 박사님은 렌틸 지방에 있는 다른 섬도 전부 조사하실 거야. 지금까지 누구도 조사한 적 없는 거래. 굉장한 일이라고. 넌 누구니? 빅토르는 잊어버린 거니? 아, 맞다. 너도 읽은 적 있지? 아니요? 없는데요? 그래도 100년 만의 일이잖아. 역시 박사님은 굉장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이 아이는 리타, 친구의 딸인데 방학 동안 여기 놀러 왔단다. 박사님, 놀러 온게 아니라 조수라고요. 그래. 실제로도 많이 도와주고 있지. 그럼 이번 체험에 대해 설명해 줄까 하는데, 일단 한숨 돌릴 겸 연구실 안에서 얘기할까? 네, 그럼 내가 안내할게.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할게. 렌틸 지방에는 수많은 포켓몬들이 살고 있어. 포켓몬들을 촬영해서 그들의 생태와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 저 뒤에, 저 뒤에 있는 건 무슨 포켓몬이냐? 그게 바로 이 체험의 목적이란다. 밤에는 빛나는 포켓몬을 만날 수도 있어. 너도 보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그럼 내게 이 리서치 카메라를 줄게. 나도 같은 걸 갖고 있어. 멤버끼리 통신도 할수 있으니까 잘 부탁해. 스마트폰 주세요.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 여기는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았나? 촬영뿐만 아니라 통신이나 데이터 분석도 할수 있는 조사 전용 카메라란다. 너의 신분증으로 쓰이기도 하니까 소중히 다루렴. 5만 대다 쓰이네. 와, 멋있다. 전환 안 되나요? 아니, 이럴 수가? 전환 안 되면? 완전 스마트폰인데? 어때? 굉장하지? 그거 박사님이 개발한 거야. 그럼 설명은 우리 조수에게 부탁할까? 나는 다른 걸 준비하고 있을게. 네, 밖으로 가보자. 피카츄가 왔어. 저 피카츄를 찍어봐. 일단 피카츄를 위치하게 움직여봐. 피카, 피카츄 남자. 사진을 찍어라. 찰칵. 잘했어. 조금 멀어서 그런지 작아 보이지 않니? 줌을 사용하면 돼. 아하. 크게 한번 찍어봐라. 오, 커졌어. 찰칵. 잘했어. 크게 찍혔어. 전체적으로 크게 담은 정중 안에 놓고 찍는 거야. 설정 메뉴에서 알고 있어. 아, 네, 끝났습니다. 잘 배웠니? 그럼 지금부터 이제 네가 촬영한 사진을 평가해 줄게. 포켓몬별로 한 장씩 선택해 줄래? 내가 특별 시스템으로 할 거란다. 피카츄 폴더를 선택해보자. 요거요, 가까이 찍은 거. 비비용 폴더. 이거. 화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화질이 왜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지? 칭! 첫 번째 사진은, 보자. 이건 피카츄구나. 처음이네. 별의 개수로 표시되는 거다. 몇 개가 끝이죠? 내가 고안해낸 시스템이지. 별이 적으면 별로고 많으면 좋은 거야. 아, 스코어는 없어. 포즈 타이밍 500점, 3000점, 은별. 금이 아니라 은이라고? 어떠니? 너만의 포켓몬 포토 도감을 만드는 것. 그것이 네가 노려야 할 가장 큰 목표란다. 준비는 다 됐네. 포드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할 거다. 네온. 멀리 떨어진 장소도 갈수 있어.
최근에 완성했고 높은 에너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맞아 설명 나중에 하세요 이렇게 말 탔다. 저게 시동기잖아. 아 엄청난 과학기술. 잘 다녀와. 저 촬영 즐기고 오렴. 와 순간이동 하는 거야? 띠용. 와 굉장히 두두다 두두. 오 찍어 찍어 두트리오 두트리오. 와 아 박사님 치우세요. 저 사진 찍어야 돼요. 찰칵. 오 자동으로 루트를 판별해서 움직이니까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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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찍어도 되지 않나? 찰칵 다 찍어 다 찍어. 뾰 피카츄 피카츄 애기 피카츄 조그만 피카츄 저거 일로와. 어 몽키키 홍나숭 저거 하다가 말았어. 한번 하고 말았어. 오 두트리오 더 엉덩이 찍고 저거 저거 세세세세 버터풀 버터풀 나와. 비비? 비비인가? 짝짝짝 하나 걸리겠지. 두트리 얼굴 따다다다. 방금 건 진짜 대단한데 그치 굉장하지. 짝짝짝짝 막 찍어. 또 없나? 얘 찍으라는 거야? 등 찍어. 어, 아 저거 못 찍었다. 너무 빨리 지났어 저거. 걔네들 모른다고. 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오 두트리오 달려간다. 와 걔 되게 빨라. 나 왜 이렇게 느려 이거. 비버니 비버니? 너 비버니? 아 죄송합니다. 오 잉어킹 잉어킹 황금 잉어킹 나봐야 되는데 황금 잉어킹 잡아야 되는데. 둔둔둔 두두두두두두둔. 어 저거는 뭐지? 부부 부부 뭐지 저게? 잠만보 동생인가? 개무소. 얘네들은 새들은 그러면은 저 벌레 포켓몬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약육강식 자연의 세계. 원래 자연은 그래. 자연의 세계는 그래. 저 나봐. 야 나봐. 저거 쓸게. 테일로. 좀 더 가까이 찍어야 되나? 착각. 이쁘게 찍혔나? 좀 더 가까이. 오 완전 가까워. 오. 와 좋아. 에이 저거는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건 뭐예요 이건 새.. 아 여기 뭐가 달려있구나? 저 뭐야? 이건 뭐야? 괴물이다! 진짜 괴물이야! 무서워 포켓 몬스터가.. 몬스터 맞는데 진짜? 몬스터 맞네 맞지? 맞아 몬스터였지? 헤이, 뭐야? 오, 너무 많이 찍었나? 전속 마커라는 건데 돌아올 때 쓴단다. 플라제스. 이게 전설 포켓몬인가?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거 사람 아니에요? 어, 나 사진을 이제 못 찍네? 아, 한계가 있구나. 많이 찍었어. 뿅. 어서렴. 플로레오 자연공원은 재밌었니? 그럼 저번처럼 보여주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줘. 포켓몬별로 한 장씩이다. 두트리오. 뭐가 좋을까? 방댕이 사진. 아 얘네들 되게 못 찍었네. 이게 제일 잘 나왔는데 방댕이가? 방댕이? 비비용. 얘는 너무 많이 찍었는데. 오 큰 거 크다. 이걸로 하고 플라제스. 오 이거 잘 나온 것 같아. 아니다 이게 더 잘 나온 것 같아. 아니야 이제 약간 중심에서 삐뚤어졌어. 이거? 아니야 뭘로 하지? 너무 막 찍었는데. 이거? 이거 하자. 홍나숭 나숭이는 뒷모습밖에 없네. 개무소. 오 이거 잘 났다. 테일로. 요거 엄청 잘 났어. 추아링. 얘는 정체를 모르겠어요. 이거 뭐야? 괴물이네. 부부. 얘 나무에 박혀있어. 잉어킹. 잉어 피추. 어! 아 찍었는데. 메인이 또렷하게 찍히지 않았대. 비버니? 너 비버니? 요거 아니야. 비버는 물에 사니까 이거? 아니야 옆으로 뛰는 거 이거? 이거 달려가는 모습. 수완나. 와 이거 잘 찍혔다. 진짜 잘 찍혔다. 박사에게 보여주기 컷. 박사님 저의 사진 점수는 얼마가 되죠? 두트리오 따다. 이건 두트리오구나. 굉장히 전혀 얼굴이 찍히지 않았어. 삑삑삑. 와 금별이야 역시. 궁뎅이만 찍어도 돼. 크기가 클수록 점수가 커. 일단 크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별은 뭐야? 아 별이 하나라는 거야? 헉, 별 두 개짜리도 된다는 건가? 다음은 플라제스구나.
아 좋아. 어, 와 무지개 저거 보여요? 헉, 크리스탈이야 크리스탈. 아, 다이아몬드 별이야 다이아몬드. 금별 위에도 있었잖아. 흑나송 자력이 성공한 거 이번 처음이네. 아 얘 2000점 동별 개무소 두 마리나 찍었어요. 굉장하죠. 두 마리입니다. 얘도 다이아몬드 별. 아 은별이야. 얘는 무조건 크리스탈이다. 엄청 크잖아. 엄청 크잖아요. 아 금이네. 그럼 왜 쟤는 그거야? 수완나 이거 너무 이쁘게 찍히지 않았나? 풍경 점수, 예술 점수까지 포함해가지고 점수 많이 줘야 돼요. 아 금별이네. 비버니 자 막 차 찍었고.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으로 포켓몬 도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잉어킹. 잉어킹은 물 밖에서도 살 수 있지 않나? 쟤는 사실 부부. 얘는 어떻게 생기네요? 정체를 모르겠네. 워크 2700점 슈아링. 아 뭐라고 말을 할 말을 잃었다. 그 지금까지 나왔던 포켓몬은 그래도 좀 동물 같았는데 이건 어땠니? 마지막으로 조사 레벨에 대해 설명해 줄게. 조사 레벨은 각 루트의 조사 진행도를 나타낸단다. 레벨이 오르면 포켓몬들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조사 레벨을 올리려면 포켓몬의 다양한 행동을 관찰해야 하지. 즉 별 1부터 4까지인 사진을 모으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포토 도감을 채운다. 만남을 즐기면서 사진을 열심히 찍어버려. 아 선물이다. 촬영 체험해. 촬영은 순조로운 모양이구나. 밤의 공원에 가지 않을래? 오 반짝이는 포켓몬들이 있대요. 아니 실제로 존재해. 반짝이는 포켓몬? 지금 야간 탐험을 즐기고 오렴. 뜬. 오 진짜 밤이에요. 보지 없이 막 이게 자동차가 있으니까 괜찮은 건가? 밤에 다녀도? 어? 토끼다 토끼. 연번이. 오 쟤 뛸 때 불 나는 거 봐. 와 버프론 왕코 막 찍어. 핑 스캔 비보니 궁뎅이 방뎅이. 오 아 가만히 있어야지. 오 이렇게 찍으면은 엄청 많이 찍히니까. 와 때 물이 때 이거 분명히 네 개다. 와 물이 어 예. 이거 별 4개 이거 무조건 별 4개 엄청 많이 찍었어. 별 4개 줄 수밖에 없어 저건. 이건 뭐야. 에이 이게 뭐야. 덩쿠림보 조사 뭐가 또 생겼네. 때르르르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뭔데요. 깨따피 어 뭐야. 어 저 뭐야. 어 이게 뿌사이저 뭐야 이거. 어 저 괴물이다 진짜 괴물이다. 어 이건 또 뭐야. 토대무기. 와 밤되니까 갑자기 막 이상한 거 엄청 많이 나오네. 별 3개 노래 별 4개 노래라 막혀. 궁대. 오 피전투 왕커 진짜. 와 전 처음에 옛날에 포켓몬스터 도감 어렸을 때 팔았거든요. 거기에 피전투가 막 3m라고 써있었는데 아니 무슨 새가 3m에 말도 안 되는데 진짜 엄청 크네 실제로 보니까. 피전 잘생겼어. 아 머리털 저거 머리털 윤기 넘치는 거 봐. 부엉이 저 부엉이었구나 부부가. 헉 잉호킹 잡아먹혔다. 쟤한테 잡아먹혔다. 두 마리니까 별 2개. 까 우러. 오 뿌사이저. 헉 뿌사이저. 어 무서워. 나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아 되게 집게벌레 강력하게 생겼다. 아 이거 무서운데 진짜 포켓몬 세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운데? 나도 포켓몬 데리고 다녀. 피카츄 데리고 다녀야지. 배틀을 못하잖아요. 왜 벌이네? 저 벌 시뮬레이터에서 넣었던 거 아니야? 잘 됐을까? 저게 사진을 여러 장 찍어도 하나짜리랑 두 개짜리랑 동시에는 안 되나 보네. 그러니까 연번이 별이 다 하나야. 네? 덩크림보. 아 왜 별 다 하나요? 이거 제대로 찍었잖아요. 이거 같은데. 어 별 두 개 별 두 개 별 두 개 별 세 개 별 세 개 없어요? 아 별 세 개가 없네. 이게 별 두 개라고?
꾸사이죠. 와 별2개 별2개. 와 이거 멋있다. 새꿀벌이. 얘네들은 여러 마리 찍어도 무조건 별이 하나네. 캐터피. 이거 캐터피 아닌데? 아 저기 위에 조그맣게 찍혔다고? 띵. 사진 체크를 해보자. 연번이. 촬영건 처음이구나. 별 동별. 연번이. 아이 원래 들어가고. 어. 아 이게 더 높아. 아 좋아. 덩쿠림보. 아 피카츄나 찍게 해주세요. 피카츄나 찍게 해줘. 피카츄 푸사이죠. 이거 잘 찍지 않았어요? 푸샤 푸샤. 이 괴물갈비 치는 건데 이건 포켓몬은 어디서 나온 거지? 포대부기 완전 잘 나왔어. 이거는 크리스탈이야. 크리스탈 아니야? 피전투. 이게 별 두 개인지 모르겠네. 스킵 없나 스킵? 어휴. 됐다. 휴. 조사 포인트. 아 밤은 또 레벨이 따로예요? 와 그건 그렇고 알려줄 게 있단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일어났단다. 이걸 보렴. 봐도 모르겠으며 박사님. 네가 꽃밭에 다가갔을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 반응이 있었단다. 그리고 그 반응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 그렇다는 건 일루미나 포켓몬. 아직 확신할 순 없단다. 뭔가 특별한 거 한 거야? 그건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이지. 직접 보러 가주지 않을래? 박사님 저러 보도 하고 싶어요. 너는 나랑 모니터로 보자. 아 나 막 보내네. 사람이 가야 돼요 꼭? 기계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순간이동하는 그런 것도 했는데요. 일루미나 스폿. 반응이 썼던 건 그 주변인데 잠깐 주위를 둘러봐 주겠니? 끄덕. 어? 저기 어 소리를 들어보자. 이게 뭐지? 아니 이럴 수가. 쿵. 다리 왜 이렇게 굵어. 어 뭐야 거기. 오 저거야. 아 공룡이다. 내 친구 둘리는. 둘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치코리타 지난 거 아니야? 치코 그 메가늄은 일루미나 포켓몬이야? 촬영을 부탁할게. 치코 그냥 치코리타 찍자. 메가늄이가 어 뒤집어 어 땅 부서진다. 아 가만 있어. 막 찍어 맞아. 얼굴 찍어. 착 조사도 한번 해주시고. 어 조사 뭐야. 조사 왜요? 어, 조사 뭐 하라는 거야 이거. 어 조사 끝났어. 아 저거 조사하는 거였나봐. 반짝일 때. 어 저 잡아먹는다. 크리스탈 플라워 잡아먹었어 얘가. 아 맛있어. 쿵쿵쿵쿵쿵쿵. 고 에너지 반응. 저거. 아 뭘 조사하라는 거야 이거. 뭔데 뭐 찍으라는 거야. 아 뭐야 이거. 찍어. 착. 어디야 뭐야. 여기. 아 그냥 이거 말하는 거야? 얘가 그거라고? 아 별로 안 반짝이는데? 반짝이는 거 다 떨어졌다. 건전지 다 떨어졌어요. 아까 엄청 반짝였는데? 박사님! 메가늄 건전지 다 떨어졌어요. 찍어. 쿵쿵. 어? 먹는다. 먹는 거 찍어. 찍어. 아 맛있어. 쿵쿵쿵쿵쿵쿵. 포켓볼로 잡아. 포켓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 잡았어야 되는데. 저거면 바로 그냥 챔피언 가능한데 엄청 커가지고. 쿵쿵쿵쿵. 포켓볼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 에 자꾸 피카츄 갖고 와. 그거 포켓볼 갖고 와. 얼마나 더 찍어야 되지? 카메라 찍히는 거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가버린 것 같구나.
맞아요 박사님, 잔뜩 찍었어요. 에너지 반응도 사라졌으니까 돌아오면 이야기하자. 이것도 따로 있어? 메가늄. 얜 우와 뭐야, 별 3개도 찍었네? 근데 왜 안 돼요? 오오 뭐야, 등록이 안 되는 건 뭐야? 아 일루미나 현상이 없어? 아 3개짜리 중에 반짝이는 거 없어요? 오 3개 중에 없어. 아 기뻐. 뭘로 하지? 아 이것도 잘 나오긴 했는데 반짝이는 중에 찍은 것만 되는 거 있잖아. 이거 하자. 이거 제일 잘 나온 것 같아. 나의 메가늄. 좋아 그럼 같이 볼까? 봐봐요 엄청 잘 나왔죠? 이건 메가늄이구나! 굉장히 전설의 포켓몬이야! 환상의 전설의 환상의 크리스탈! 크리스탈! 요스! 왔다! 어땠어? 엄청 예뻤지? 얼마나 컸어? 말은 할 줄 알아? 진정의 리타. 에이 박사님도. 하하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메가늄은 일루미나 포켓몬이 틀림없어. 전설과도 들어맞고. 그럼 빨리 포켓몬과 포켓볼 갖다가 잡아야죠. 뭐 전설이라면 먼 옛날에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일루미나 포켓몬이 렌틸 지방을 지켰다는 그 전설이요? 그래 맞아. 그리고 그 일루미나 포켓몬들은 몸에 무늬가 있고 특별한 빛을 발산했다고 해. 아까 그 포켓몬이랑 똑같네요. 그래 나는 전설 속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고 있어. 그래서 이곳의 역사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연구의 중요한 열쇠란다. 박사님 그 얘기는 언제 할 거예요?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하자. 지난번 리타가 말했다시피 우리는 렌틸 전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단다. 네가 오고 나서 일루미나 포켓몬을 발견해낸 거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 그렇지만 너와 함께 조사를 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것만 같아.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진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가끔 너무 적당하게 말해요. 그렇지만 저도 찬성이에요. 다같이 가는 게 훨씬 재밌을 테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정식으로 조사대에 들어오지 않을래? 월급은요? 4대 보험은요? 4호 그거 어떻게 되죠?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막았으니까 따질 처지가 아니죠. 그럼 증표로 이 크루베찌를 줄게. 따단! 아니 전 피카츄가 좋은데요. 포켓볼 좋은데요. 아 이게 뭐냐고 이거 뭐야. 잘 어울리는구나. 그럼 바로 모험을 시작해볼까? 들떠있는 와중에 미안한데 사실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단다. 네! 좋은 걸 줄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겠니? 그게 뭔진 다음에 조사할 때 알려줄게. 선물 박스! 배지 쓸데없는 거! 배지 두 개 줘요 왜? 정식으로 대현이 됐으니 이걸 줄게. 사과란다. 네 리타 설명해주렴. 요즘 너무 편하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 박사님 저도 집이 거 제가 거기서 조사하면 안 될까요? 박사님의 사진 찍어오세요. 이건 말랑사과인데 맛있어서 포켓몬들이 좋아해. 평범해 보이지만 가볍고 말랑해. 포켓몬들에게 주면 엄청나게 기뻐할 거야. 실제로 사용해보자. 앞으로 사과를 포켓몬한테 주는 거야?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비로 던질 수 있다. 한번 해봐. 자, 피카츄! 피카! 사과다! 봐봐, 먹으러 다 갔지? 다들 말랑사과를 좋아해. 오, 엄청 빨리 먹는데요? 오, 다 먹으러는데? 피카, 피카! L방향으로 던지고 다시 한 번. 피카츄! 이리 와, 피카츄, 일로 와! 피카츄! 아! 피카츄, 일로 와! 아, 피카츄! 놀지 말고, 야! 아, 맞춰버려, 그냥 저거, 피카츄 받아라! 머리통 콱! 어! 일로 일로 가까이 와. 가끔 먹지 않는 포켓몬도 있어. 먹으라고! 누구라니까? 아니요! 아, 너무 억울해. 더 먹여야 되는데. 와이. 큰 하품. 와, 다른 친구가 올린 것도 볼 수 있잖아. 아, 야 참은 못 참지. 쿠쿠르 빙뿡이 뭐야 이게. 유가 외쳤다. 도착을 멈춰. 와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어. 이거 포토샵인데 이거는. 이건 포토샵인데요. 이건 포토샵 했어요.
너무하잖아. 이래놓고 점수 잘 받는 거야? 나도 포토샵 시켜줘. 그럼 포토샵 되게. 집 부셔버려. 사과 던져서 부셔버려. 과. 과 비버 맞춰. 포켓볼이다 이거 사실. 사과 모양을 한 포켓볼이다. 빡. 어 비버. 받아라 비버야. 묵으라고 묵으라고. 아 묵으라고 내가 묵으라고 했지. 안 먹네. 아무도 안 먹네. 보라 저기서 집어. 주홍이 맞춰. 사과 먹을래 얘들아? 그래? 어 먹어 먹어.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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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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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먹어 먹어. 아 됐다. 조사도 끝이구나. 사과 드세요. 사과 드세요. 사과. 사과. 아이고 고마워. 안녕. 아니요 사과 드시라고요. 사과. 사과. 오 먹는다. 와 방금 늘어났는데. 촉수가 머리에서 뿔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돼? 먹지 마! 아! 하! 아, 안 돼! 나 이제 나 때리러 온다!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촉수가 촉! 보셨죠? 괴물이요 저거. 촉수 보셨죠? 무시무시하구만. 동 됐고 괴무소 별 두 개. 오 금별! 플라제스! 손은 등 완벽하게 크리스탈! 와! 대박! 엄청 잘 찍었다고! 와 됐다! 됐어 해냈어. 피추 동결 해몽가. 얘는 찍기가 힘든가봐 너무 빨라서. 아이 동결이잖아. 얘는 오리. 얘는 어 은별. 테일로 금별. 아 괜찮아요. 오 저 전설 포켓몬만 그거 받으면 돼. 레벨업 하겠다. 아! 안 되잖아. 연구실 들어가면은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나? 여기가 박사님 연구실이야. 설명해 줄게. 서버, 데이터, 저장, 도감, 포토, 마이페이스, 앨범, 사진, 편집. 어? 편집도 할 수 있다고요? 온라인? 와! 사과 메달. 와! 진짜요? 포토 도감? 내 도감 보는 거 아니야?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이 찍은 것 좀 보고 싶다. 나의 포토 도감. 아하 이렇게 보는 거구나. 아 내 거는 볼 필요 없잖아 다 봤으니까. 지금 인기 있는 사진. 아 비버. 와 뭐야. 아 깜짝아. 아 포토샵 한 거구나. 비버니 굉장하네. 다음 이건 뭐죠? 뉴 포켓몬. 허! TV로 이렇게 틀 수도 있어? 큐어링 플라제스 식사시간. 이게 왜 인기야? 뭐지? 월드와이드로 가자. 인기 있는 사진. 굉장히 잘 찍었네. 와 우투공원 낫. 이게 뭐야. 저 TV 어떻게 봐요. TV 아까 어떤 친구 TV 보던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그 뭐냐 이거 포켓몬 사진 찍는 거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어디 뭐 그거 하는 게 없네. 재밌게 플레이했고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